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롯데 신세계 현대 유통 3사 쇼핑몰 전쟁터 들어와 핏 그 쇼핑몰 하기 딱 좋은 날씨네입니다. 자, 롯데가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타임빌라스. 자, 뭐 롯데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그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자, 댓글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 그 다음에 빌라스의 별장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5년 안에 결판 날 텐데. 자, 타임빌라스 수성의 조감도. 자, 일단 이게 지금 수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죠. 수성 알파시티에 건립 중인 롯데쇼핑의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의 조감도입니다. 자, 대구에 그 분지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자연경관이 좋은 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산들, 팔공산과 비슬산, 이 자연경관을 담아낸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하고 최상층부의 독특한 외관이 대구지역 산지의 다채로운 굴곡과 팔공산 기암괴석의 신비로운 모습을 형상화했다. 자, 지금 팔공산 많이 올라가시죠? 수능 얼마 안 남아갖고 팔공산에서 기도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들이 무릎이 닳도록 얼마나 아들, 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으면 하면 하는 바람입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아파트가 나타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진짜 큰일 유튜브 일단 삭제를 하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수능 볼 때 아파트 리듬 떠올라요. 이거 100%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하여튼 팔공산 기도가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그 팔공산의 기암 괴석의 신비로운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조감도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대구의 정기를 담은 이 수성구의 타임빌라스 이거를 지금 착공식에서 발표한 규모보다 연면적 14% 증가를 시키고 층수도 한 개층 증축을 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91,800평 규모의 이 쇼핑몰을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조감도고요. 아까 저런 뭐 상층부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이벤트 공간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뭐 비슬산의 참꽃 동산이라던가 그 팔공산의 어떤 산기슭 이런 것들을 다 형성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대구도 발전을 좀 해야겠죠. 자, 타임빌라스 수성의 조감도입니다. 자, 이전에 이제 수원을 바꿨죠. 수원 아시다시피 수원은 AK 애경 수원역 근처로 해서 애경 AK 플라자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수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원 롯데백화점을 70%로 리뉴얼해가지고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왜 지금 이런 이 롯데백화점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 롯데백화점 본점이 계속 잘 됐다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 지금 신세계 강남이 7년 연속 매출 1위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이 올해 상반기에도 1조 6,593억 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작년까지 7년 연속이었어요. 이번 연도까지 1위면 8년 연속. 거의 뭐 확실하죠. 지금 신세계 강남을 이길 수 있는 백화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백화점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한 것도 신세계 백화점 강남이 먼저였고요. 근데 바로 그 7년 전에 2016년도까지 1위는 바로 롯데 본점이었죠. 왜냐? 본점이 어디 있죠? 소공동. 소공동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우리가 성주에 상주에 사드를 들여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죠. 그 뒤로 정말 집요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중국? 아직도 집요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지금은 아예 그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아이들한테. 중국 여자아이들 눈물 흘리는데 초등학생한테 총을 쥐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 소공동에 오는 이 중국인 뭐 보따리 상인이 단체 관광객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점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는 굉장히 불리해졌던 것이죠.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신세계 강남이 2000년대 개점을 했는데 2000년도에 개점을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최단기간 연매출 1조 원 돌파, 2019년에 국내 첫 2조 원 점포, 4년 만에 3조 원 점포. 그러니까 국내 첫 2조 원, 3조 원 벽을 신세계 강남이 먼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 롯데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겠죠. 자, 그래서 롯데 잠실과 롯데 본점. 자, 이게 지금 상반기 기준인데 작년에 신세계 강남은 3조 유일하게 돌파했다고 했고요. 롯데 잠실과 롯데 본점은 다 2조를 돌파했습니다. 전 온기로 봤을 때. 이번 연도에도 비슷하게 가겠죠. 두 개가 2조 돌파하고 신세계 강남은 3조를 돌파할 겁니다. 근데 올림픽에서도 그러잖아요. 은메달 두 개로 개수는 더 많은데 금메달 하나 딴 애가 짜증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전에 전 올림픽 때 자기가 금메달리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젠 금메달을 뺏겨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목표가 롯데백화점은 일단 잠실점이든 본점이든 지금은 잠실점이 더 유리합니다. 2016년 단시까지만 해도 소공동이 중국인들의 어떤 성지였기 때문에 무조건 패키지 관광에서 소공동을 들려서 면세점 싹쓸이를 하는 거, 그 다음 남산을 가는 게 코스였기 때문에 얘네가 1위였지만 지금 잠실점에게도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월드타워 1, 2, 3, 123층짜리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MZ들의 성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실은 롯데가 다 먹어버렸고요. 강남은 신세계가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1, 2등이 확실해졌죠. 본점은 옛날의 명성을 뒤로하고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잠실점을 3조 이상으로 키워가지고 신세계 강남을 꺾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방향을 틀었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했던 방식.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온라인에서는 쿠팡이 라이벌이다. 온라인이 아니죠. 전체에서 롯데 현대 얘기도 안 했죠. 기분 나쁘겠죠. 롯데 현대가 라이벌인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쿠팡이 라이벌이라니. 롯데 현대가 이게 뭐야 이거 얘네들. 어? 이랬겠죠. 근데 쿠팡이 라이벌인 거 맞죠? 쿠팡이 지금 다 눌러버렸잖아요. 신세계 롯데 현대를.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이 지금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세계에서 계속 그 놀이공원하고 야구장이 우리의 경쟁 상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기 인수해버렸잖아요. SK 구단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놀이공원을 지금 화성 테마파크를 지금 세운다며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당연히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아까 롯데호텔 서울에서 타임빌라스 그랜드 오픈 및 쇼핑몰 중장기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청사진을 밝힌 겁니다. 수원은 이제 리뉴얼을 70%를 해가지고 수원 타임빌라스로 지금 내세웠고 그 다음에 대구 수성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짓는다. 그래서 13개를 확보할 겁니다. 7년 동안 7조 원을 투자하여 13개 매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부 다 이제 타임빌라스로 전환될 거예요. 기존의 롯데 백화점, 롯데 아울렛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 모두 타임빌라스로 명칭을 통일할 겁니다. 이제는 백화점 아울렛 시대는 끝났고 쇼핑몰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앞에 누가 있었다? 스타필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일 점포 3조 원 기록이 신세계 강남 빼고 전 세계로 따져도 영국 캐러즈 런던 2022년에 3조 6,400억 원, 일본 이세탄 신주쿠점 2022년에 3조 1,600억 원, 세계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겠죠.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로 이기려고 이 지금 청사진을 밝힌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신세계 강남의 이미지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신세계 강남은 MG를 잘 파고들었죠. MG에게 적을 줬죠. VIP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줬거든요. 원래 백화점은 5, 60대 이상,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VIP 대접을 받는 그게 원래 일반적인 거였죠. 근데 2, 30대에게 VIP 권한을 주고 예를 들어 SNS 인플루언서, 뭐 팔로우 인스타 팔로우 몇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수 몇 명 이상에게조차 VIP를 줬어요. 백화점에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격적인 신세계의 그 정책이
결국 강남의 MZ들을 끌어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뒤에서 따라하려고 롯데 현대가 시도를 했습니다만 한 발 늦은 거죠. 자, 그래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사장이 롯데 그 호텔에서 이제 밝혔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의 이력입니다. 자, 이분은 신세계맨이에요. 이분이 신세계맨인데 지금 여기 오신 것이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롯데가 굉장히 적이죠. 롯데가 다급했다는 게 사실 롯데 신세계 현대 서로 그렇잖아요. 롯데랑 해태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껌도 지금 먹지를 않고 그런 와중에 이분을 데려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이분이 1987년에 신세계 백화점에 입사하셨어요. 87년 민주항쟁 때. 그래서 2017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신세계 그룹에만 근무한 뼛속까지 신세계 맨입니다. 근데 이분을 데려왔다? 보통 이런 야구경기나 스포츠경기에서 이런 게 허용이 됩니까? 평생 해태맨인 사람을 롯데 감독이 안 찍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근데 롯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소공동도 1등하게 뺏기고, 강남에게. 그래서 지금 신세계 강남에 뺏기고 이러니까 이분을 데려왔는데 롯데 쇼핑이 외부 인사 수장으로 영입한 거는 창사 이래 4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경쟁사, 그것도 신세계 롯데랑 경쟁하는 가장 뜨거운 유통 공간에서 이분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느끼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느낄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뼈를 묻었었지만 결국 이동을 해서 그 수장이 됐으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롯데맨으로 변신을 하자 바로 신세계를 칩니다. 자, 완전 느와르 영화죠. 자, 뭐라고 했을까요? 완전 도발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분이 여기서 밝혔는데 타임빌라스에 대한 내용만 밝힌 게 아니고 일단 깠습니다. 아까 화성 국제 테마파크.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우리 백화점의 미래는 경쟁 상대 더 이상 백화점이 아니다. 그때부터 사실 기분이 나쁠 뻔했죠. 백화점의 경쟁 상대가 롯데 현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롯데 현대는 언급조차 안 해버려. 완전 깡그리 무시한 거죠, 사실.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롯데 현대는 입에도 안 닿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야구장 테마파크라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려고 몇 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지금 놀이공원을. 그거를 깠습니다. 2030년쯤에 경쟁사가. 30년 동안 이분이 신세계 뼈에까지 신세계 매니세요. 근데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죠. 2030년쯤에 경쟁사가 화성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사업에서는 재무적 역량이란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세계에 30년 못 담아서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1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를 과연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 기자들 불러놓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자기 타임빌라스 청사진 밝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신세계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끌어들여가지고 깐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자, 스타필드랑 타임빌라스를 들어가자마자 스타필드랑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스타필드 수원 있죠. 그게 지금 70%를 리뉴얼해서 갈아가지고 그 안에 뭐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 넣고 막 비싼 거 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인당 구매가가 12만 원이다. 근데 스타필드 수원은 거기서 붙는 거잖아요. AK 플라자는 취급 안 하는 거예요. AK 플라자는 빼고 스타필드 수원의 1인당 구매가가 5만 원이다. 우린 비싸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뭐였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그래서 70% 리뉴얼을 하면서 230개 브랜드를 폐점시켰더니 그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로 갔다? 스타필드 수원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위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했다 하고 바로 구매단가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이거 약간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친구들끼리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얘가 나를 위해서 뭔가 말을 해주는 애 같은데 괜히 기분이 나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괜히 기분이 나빠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은.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냥 저기 겉으로만 해석하면은 아 브랜드들이 폐점했는데 이 중소 브랜드들이 우리가 브랜드들이 백화점에서 나가면 할 일 없고 어떻게 해. 이 중소 상인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게?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쫓아놨더니 쫓아낸 애들이 신세계 저기 수원으로 갔대. 스타필드로. 우리보다 낮은 대로. 이 얘기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제 열받았죠. 아니 타임빌라스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에서 왜 갑자기 우리를 소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김민규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대규모 글로벌 합작 개발 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신세계 재무 상황을 걱정할 만큼 시장에서 롯데를 여유롭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니네 걱정이나 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웃겨요. 스타필드 수원의 객단가가 12만 5천 원이다. 이게 진짜 12만 5천 원이겠어요, 이게? 그냥 5천 원 더 얹은 거죠, 지금. 둘이 지금 이거 애들 싸움도 아니고 아까 전에 타임빌라스 수원의 객단가가 12만 원이고 스타필드 수원이 5만 원이라고 정 대표 30년 뼈 묻은 그 신세계 맨 출신이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 12만 5천 원이다. 너네보다 5천 원 높아. 한번 와서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세계 30년 맨이니까 옛날에 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도발해놓고 완전 사이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계획을 해놓을 수도 있고 멘트를. 어쨌든 결국 사과했습니다. 신세계한테.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이분이 어떤 그 저기 결말을 맺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30년간 몸담았던 신세계를 떠나서 롯데로 와서 앞으로 한 뭐 2, 30년 뭐 나이로 봤을 때 뭐 12년 하신 다음에 어떤 마지막에 어떤 결과 자서전을 쓸 때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자, 고든 램지 과연 흑백 요리사 2에 출연할까요, 말까요? 궁금하네요. 자,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가 지금 입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 백화점에서는 입점하지 않는 이런 브랜드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지금 이마트도 다 바뀌고 있죠. 이마트도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스타필드 이름 붙이고 있어요. 스타필드 마켓이라고. 그렇죠? 거기다가 안에다가 막 비싼 거 다 집어넣고 MZ들이 좋아하는 막 팝업스토어 막 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화성 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롯데가 태클을 거는 건데 모르겠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화성 국제 테마파크 IP 유치해서 지금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여기랑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최초죠. 그래서 여기 스펀지밥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IP를 데려왔기 때문에. 과연 레고랜드를 넘어설 수 있을지. 네. 레고랜드. 그렇죠? 좀 그렇죠, 레고랜드. 자,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가 복합 쇼핑몰의 어떤 시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야구장 테마파크를 경쟁 상대로 얘기했던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뭐 그 전에 피에로 쇼핑이고 뭐고 지금 다 좌초됐잖아요. 그중에 잘 된 거는 스타필드. 이게 롯데 현대가 지금 이런 모습을 따라하고 있으니 잘 됐다고 평가를 지금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유통 3사가 다 따라하길 하거든요. 이게 음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식품회사에서 초코파이 잘 된다고 하면 롯데 크라운이 베껴서 만들죠. 반대로 자일리톨 롯데가 잘 된다고 하면 오리온이 베껴서 만들죠. 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유통 3사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잘 히트치는 상품을 만들면 뒤에서 따라 만들어요. 따라 만들게 만들었던 선점한 그 사람은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그 타겟을 선정하는데 인정을 해야죠. 그 능력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 3사 중에 3번은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현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현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정지영 대표. 더 현대 경쟁자는 테마파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을 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처음에 했던 말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라고. 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사장. 23일 날 며칠 전이죠. 강남구 소재 섬유센터에서 글로벌 패션 포럼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자, 더 현대 서울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내부적으로 반대가 7, 찬성이 3이었다. 자, 더 현대 서울이 또 백화점의 어떤 그 저기를 고정관념을 깼죠. 원래 백화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곡하게 휴식 시간 없이 매장을 꼭꼭이 박아가지고 수수료를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더 현대 서울의 절반 이상은 뭡니까? 다 휴게 공간, 폭포, 막 휴게실 이런 거. 옛날에 백화점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진행도 안 됐고요. 미친 뭐라고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대세거든요. 그리고 더 현대도 준비합니다. 커넥트 현대. 이게 커넥트 현대 부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롯데가 수원 롯데백화점을 리뉴얼을 70%에서 바꾼 거죠. 이것도 부산이 너무 낙후돼서 그걸 싹 리뉴얼해가지고 커넥트 현대로 바꾼 겁니다. 이제 현대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은 더 현대 그리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같은 거, 커넥트 현대, 아울렛 이 네 개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의 타임빌라스, 신세계 스타필드에 해당되는 게 현대에서는 더 커넥트입니다. 자,
다 따라하고 있죠. 이제 다 쇼핑몰의 시대로 가는 거고 커넥트 현대부산은 70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비빔밥 같은 백화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7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타자로 청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커넥트 현대 2호점 청주 가경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겁니다. 자, 유통 3사의 쇼핑몰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백화점 3사 쇼핑몰로 살려는 드릴게.